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남친이 사람 새끼가 맞는지 아니면 똥인지 그걸 물어오는 살짝 혼미한 그런 쓰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정화조 썩는 냄새가 풍풍풍풍 풍기는데 그걸 묻고 있어. 티미하게. 봅시다. 제목. 저희 남친은 개 진상입니다. 경비 할아버지랑 싸우는데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고. 그냥 버리는 게 답일까요? 원제. 남친하고 제가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했나요?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저희 두 사람 모두 물건 살 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나갔는데요. 이게요. 가서 보니까 마땅히 주차할 곳이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빙 돌다가 결국에 그 근처에 있던 유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됐죠. 그런데 거길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입구에 보니까 어떤 팻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는 소형차만 주차 가능, 딱 이렇게 글씨가 대문짝만한 엄청 크게 쓰여 있었어요. 하지만 저희 남친 차는 대형 SUV. 거기다 저는 물론이고 남친도 그걸 다 봤어요. 뭐 볼 수가 없죠.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거길 쏙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빠 방금 못 봤어? 우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? 이러니까 이 남자가 콧방귀를 풍 끼더니 괜찮아 상관없어 이러면서 바로 직진하는 거예요. 들어간 거죠. 아이씨, 여하튼 그래가지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게요 들어가서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입니다.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한 6칸 정도 주차선이 있었는데 딱 한 대 주차된 것 빼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차는 엄청난 고급 차였는데 아마 건물주 차겠죠. 그리고 역시나 거기에 있던 경비원분이 뛰어오시더니 큰 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딱 막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여기서 그냥 조용히 돌아나가면 되는 걸 남친이 거기다 대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이씨 기계에 못 들어가면 그냥 여기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그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자 그 경비원분은 계속 안 된다며 나가라 했고 남친도 마찬가지. 아니 돈 내고 잠깐만 다녀오는 건데 왜 안 돼? 어? 막 이러면서 살짝 짜증을 내는데 잠시 대화체 쓰겠습니다. 아니 자리가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됩니까? 에? 안 됩니다. 만약 당신 차를 대게 해주면 다른 차들도 다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여기 주인도 아닌데 이걸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겁니다. 얼른 나가세요. 아니, 그럼 저 차는 뭡니까? 왜 사람 차별해요? 에? 저희들은 그냥 잠깐만 다녀오면 된다니까. 아, 글쎄 잠깐이고 뭐고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이럽니까? 그냥 돌아가세요. 참고로 이쯤에서 남친은 분노를 하기 시작. 그래서 오빠, 우리 그냥 나가자. 딴 데로 가. 이러면서 제가 중재를 했는데요. 남친은 그런 제 말, 단 1도 아니,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 경비원분에게 왜 주차가 안 되는 거냐며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.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. 그런 만큼 그 경비원분도 기분이 좀 불쾌하셨는지 운전석으로 와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? 이렇게 물었고 원래는 앞쪽 몇 미터 정도 떨어져 계셨어요. 거기서 차를 막고 있었던 거죠. 그러자 남친도 이에 질세라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안 되는 이유를 물었잖아. 에? 왜 이유를 말을 안 합니까? 설명하라고 왜 안 되는지. 등등등 언성이 높아졌죠. 그러자 경비원분은 손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아이고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말을 했고 이에 남친은 그 삿대질에 또 기분이 나빴는지 반말은 물론 대놓고 욕설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도 기분이 완전 거지같이 변했죠. 아 신발 씨 나가게 옆으로 비켜 이 새끼야 등등등 막 심한 욕설을 하더니 마치 차로 한 대 쳐버릴 듯 굉장히 위협적인 운전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참고로 그 경비 아저씨 최소 저희 남친보다 4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.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. 여하튼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 필터링 없이 바로 소리치고 따졌죠. 아니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그래 오빠가 화가 나는 상황인 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쌍욕하고 위협하고 말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?
설마 진상 지신 걸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지? 이랬더니 이번엔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쳐요. 야! 이런 거지 같은 게! 씨.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 편인데? 설마 저 새끼 편이야? 너 내 여친 맞냐? 어?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지 이런 거지 같은 게! 씨. 아무튼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!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고요. 결국엔 제가 사과를 하긴 했으나 그래도 안 풀리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냉전 중인데. 아, 얘도 진짜 혼미하네. 아니, 여러분은 이런 남자 이해가 돼요? 참고로 그 경비 할아버지 마지막 사대질 빼고는 딱히 그렇게 잘못하신 게 없어요. 아니, 그냥 남친 먼저 잘못한 건데 아버지 이상 되는 분께 욕설까지 하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. 뭐 저희가 결혼을 앞둔 그런 커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. 진짜 아니다 싶거든요. 해서 그냥 여기서 끝을 내는 게 맞는 거다 보는데 이런 제 생각이 혹시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지 그걸 여쭤봅니다. 댓글 주세요. 댓글 1번. 그래! 쓰니 너도 이미 알잖아. 네 남친은 또라이야. 물론 가끔 경비원들 중엔 아나무인 그리고 막무가내로 막 이상한 또라이 짓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이것은 세상 누가 봐도 네 남친이 미친 거요. 규정을 무시했지, 개 진상짓했지, 거기다 그도 모자라가지고 적반하장으로 개 지랄 연병 콤보까지. 아니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놈이네.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경비가 설명까지 해야 돼? 어? 애초에 안 되는 곳에 억지로 쳐끼어 들어간 놈이 누군데? 어? 대댓글. 경비 보던 분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보급형 마동석이어서도 그랬을까요? 바로 한 큐에 앗! 아이고 네 제가 미처 못 봐가지고 아이고 예 금방 차 빼겠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예 이랬겠죠. 그리고 상황과 위치에 따라 어느 사람 편을 들어야지. 무조건 지 편을 들어라. 완전 싸가지 없네요. 답이 없는 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일을 확실히 키워가지고 깔끔하게 헤어지세요. 그리고 훗날 새벽에 뭐해? 자냐? 이 지랄도 못하게 원천 차단 아시겠죠? 2번 안전이별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에 사과까지 하는 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. 진짜 많이 사랑을 하나 봅니다.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찐사랑인가? 저거는 남친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 얼른 사과하고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. 소형차만 주차되는 곳에 SUV를 끌고 가가지고 개 진상짓을 했는데 그 똥을 싸고도 몰라? 혹시 평소 다른 데서는 안 그래요? 내가 보기에 엄청 민망하고 낯뜨겁고 창피했던 일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. 응? 응? 말해봐. 3번 아니 이건 남친이랑 싸울 상황이 아니고 얼른 헤어져야 될 상황 아닌가? 웬 고민이요? 어? 4번 아니 나는 쓰니도 좀 이상하네. 오빠가 화날 상황인 건 이해를 한다라고?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난다는 건데 뭐야? 5번 너는 한글도 못 읽는 놈이랑 계속 사귀고 싶냐? 혹시 너도 똑같은 똥멍청이라서 그런 거야 뭐야? 응? 6번 도대체 어디서 저런 생 양아치를 주워온 거니? 얼마 전 시누이가 동네 양아치 주워온 썰 봤는데 설마 너 그때 거긴 나오던 시누이냐? 뭐? 사랑에 눈이 멀어서 똥 된장 구별을 못하는 건가? 보통 여자라면 정 털려가지고 바로 헤어지고 난리칠 텐데 이걸 쳐묻고 앉았네. 너도 참 티미하다 얘. 7번 아유 이 철없고 생각 없는 딸내미야. 그 경비 아저씨가 니네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해봐라. 8번 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제 전남친이랑 똑같네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님이 처맞게 될 겁니다. 아니면 쓰니 아버지나 엄마가 맞게 되겠죠. 그것도 아니면 다같이 맞던지. 9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구장창 말하는 그지같은 가스라이팅의 일종 아닌가? 내 남친은 기분에 따라 주변에다 주옥같이 하고 여친인 나에게도 막대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 편이 되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네? 어우 이게 바로 찐사랑이지. 이거 무한반복 그리고 시궁창의 풍덩. 잘 가라. 10번 그러니까 이건 짜장면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가가지고 치킨을 내놓아라. 이 지랄한 거네. 그렇지? 이런 미친. 11번 아니요. 절대 헤어지지 마시고 꼭 결혼까지 하세요.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행쇼. 12번 아 이런 그지같은.
내 전 남친 생각난다. 오직 지 혼자만 알고 지 생각만 옳은 그 이상한 판단법에 처음엔 이게 뭔가 싶어 뭐라고 해봤지만 그래봤자 결국 싸움만 더 커지니까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입국 닫고 지켜보기만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저 더러운 성질머리 건들까 심장은 매일매일 쿵쾅쿵쾅 요동치고 하... 그래도 나는 운 좋게 결혼 직전 파혼을 했는데 사실 이별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. 그 거지 같은 놈. 그렇게 저 개같은 성질 숨기고 누구 인생을 조지나 했는데 바로 여기 있었네. 응? 13번. 아직도 남친이라는 게 제일 놀랍군요. 네 수호천사가 경비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 역시 개 티미한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제정신이 아닌 것들인데 이게 저게 왜 저런 거냐면요. 왜 저런 거냐면 이게 보통 사람하고 기준이 다른 게 저 남친은 아마 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자리가 있으니까 잠깐 대고 오는 거 그거를 융통성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자기가 잘못한 걸 떠나서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올 텐데 이런 그래서 자기 딴에는 답답하다고 화를 낸 건데 그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보면 거지 같다, 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. 미친 거지요. 감사합니다.